우하하하하하 나는 심술쟁이 아따. 뽀로로 친구들을 자동차로 변신시켜서 저 자판기 안에 가둬둘 테다. 변해라 얍. 나쁜 악당의 마법에 걸려서 우리가 자동차로 변해버린 것 같아. 자, 이제 너희들을 자판기 안에 가둬둘 차례다. 자유롭고 싶다고. 여기서 잘들 있어보라고. 운이 좋으면 너희를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날 테니까 말이야. 어? 여기 자판기가 있네. 돌랑아, 나 뽀로로야.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어? 뭐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뽀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어, 무서워. 얼른 도망가야겠어. 아, 우리 구해줄 친구들은 어디 있는 걸까? 아, 여기에 원래 자판기가 있었던가? 핑크퐁, 나 뽀로로야. 우리 여기에 갇혀있어. 제발 꺼내줘. 어, 뽀로로, 너 여기에 갇힌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얼른 꺼내줄게. 이렇게 누르고 얍!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 핑크퐁, 우리를 꺼내줘서 정말 정말 고맙다 크롱. 뭘, 친구라면 당연히 했을 일인걸. 우리를 구해준 핑크퐁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 맞아 맞아, 정말 기억에 남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이 척척박사 에디님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건 내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두더지 게임인데 특별히 핑크퐁에게 선물로 줄게. 우와, 정말 고마워. 그럼 내가 신나게 해볼게.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